자, 그러면 몇 번부터 가느냐? 4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기관에 의해서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요 문제의 유형은요, 매년 수능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률이 50%를 하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 이번 6월 평가원의 특징, 생각보다 정답이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점수가 상당히 높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A에서 E까지 5개를 찾아야 되는데, 최근 수능에서는 6개, A에서 F를 찾아야 되고, 또그 찾는 과정이 여기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과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A부터 E까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자, A는 B의 동의를 얻어서 C의 장과 D의 장을 임명한다. 이런 문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감대대헌을 임명한다. 이쪽이죠. 따라서 A는 대통령임을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을 거고요. B 동의라고 했으니까 B는 국회겠죠. 네, 그리고 이제 C 장과 D 장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이쯤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되네요. 두 번째 조건.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 담당하는 D? D가 헌법재판 담당한데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아, 너무 쉽게 나왔어. 자, D의 구성에는 C의 장이나 AB 모두가 관여하는데, 여러분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죠. 아, C는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 보면은, 자, E는 조직상 A에 소속돼 있대. 뭐 벌써 나오네. 직무에 관해서 독립적이다. 이게 감사원이죠. E는 감사원. 그러면 A부터 E까지가 아주 쉽고 빠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B는 국회는 A,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는다. 비준권도 대통령이 가져요. 국회가 가지는 건 뭐예요? 비준 동의권이죠. 2번. 자, C는 대법원은 A,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관할한다. 이건 정답이네요. 자, 국회의원 선거소송. 대통령 선거소송,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이 양반들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C. 대법원과 달리 D. 헌법재판소는 명령 규칙의 위헌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여러분들, 명령 규칙 처분에 위법이나 위헌성 여부거나 최종 심사권을 누가 가져요? 대법원이 갖는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틀렸습니다. 4번. 누누이 강조했던 거. 탄핵 소추권과 탄핵 심판권 잘 구분해야 되는데, D가 헌재가 탄핵 소추권을 통해서 대통령을 견제한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권이죠. 이걸 만약에 탄핵 심판권 했으면 괜찮았겠지. 또는, 탄핵 소추권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려면 D를 B로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국정감사권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지요. 역시 틀렸습니다. 쉽게 정답 2번 도출이 됐습니다. 요 4번 문제 틀린 분은요. 기본적인 개념, 이 국가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이제 국가기관의 권한과 관련돼서 특히 헌법재판소에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A와 그 다음에 B와 C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박스의 내용 읽어볼게요.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구제 제도라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인 A. 여러분들 제가 헌법소원 심판 얘기할 때 진정한 의미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그다음에
위헌심사헌법소는 형식만 헌법소이고 실질은 예 위헌법률심판이다. 그러니까 위헌심사헌법소는 실질은 위헌법률심판, 형식만 헌법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A가 뭘까요? 본래적 의미 헌법소이래 권리구정 헌법소이 되겠습니다. A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가보도록 하죠. 네 번째 줄. 헌법재판소법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B를 재청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에 C도 헌법소원 청구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벌써 B가 위헌 예, 법률 심판이다. 그리고 C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거 확정하는 게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보도록 하죠. 자, 기억.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재청 결정, 자,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C, 즉, 위헌심사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여기는 위헌심사헌법소원은 어느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저에게 적용되려고 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의심이 되고 있으니 위헌법률 심판 좀 재청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재청 신청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 재청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거야. 꺼져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 재판 당사자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재판 청구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요 재청신청을 기각당한 재판 당사자는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요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요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게 기각됐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재청 신청을 하고 기각당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위헌심사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니은. 뭐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이 두 녀석의 공통점. 자, 두 녀석의 공통점. 실질은 둘 다 위헌법률 심판이란 말이에요. 위헌법률 심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했죠. 위헌법률 심판뿐만 아니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선지. 디귿선지가 약간 좀 애매하게 써있긴 한데 한번 봅시다. A와 C 모두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A의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위헌심사형 헌법소는 요 경우하고는 맞지를 않지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디귿에서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공권력 작용이라고 나왔죠. 공권력 작용. 여기 이제 공권력의 행사나 또는 불행사를 모두 다 이게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권력 작용에 이 작용에 행사만이 포함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만약에 이걸 제껴냈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약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권력의 작용, 이 작용이라는 게 꼭 행사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하는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이거는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을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7번 해결하면 좋겠습니다.